5년생이 에르메스 가방 들고 다닌다고? 그러면은 5년 선생님이 뭐 어디 콩순이 가방 들고 다니겠니? 나 이거 처음에 합성인 줄 알았잖아. 규진만 치고 구찌 신상임, 구찌 공홈임. 얘는 미쳤나봐. 약간 요즘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예요. 백화점 가면은 그냥 살 생각 없거든요? 그냥 명품매장 한번 쓱 돌고 와요. 약간 악취미긴 한데.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사고 나와. 뭔가 이 존중받는 느낌이랄까? 님도 취미가 만만치 않으시네. 다음 구경할 수도 있지. 야, 그리고 한 10번 가면 한 벌을 사서 와요. 야, 이제 10번 가면 이제 광고비 들어가고 기분 좋은 날, 아니면 이제 오늘따라 유튜브 수익이 좀 많이 찍혔다, 10번에 한 번? 아니 20번에 한 번. 이제 웃긴 건 이제 구찌 들렸다, 루이비통 들렸다, 프라다 들렸다가 지방지 들렸다. 내가 얘기했잖아. 일본 가서도 그랬다고. 일본 가서도. 일본에 약간 이제 그 한국의 가로수길 같은 거리가 있는데, 가로수길 같이 이렇게 명품관이 쭉 있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명품관이 진짜 큰 거야. 루이비통 막 2층, 구찌 2층. 이런 식으로 명품관인데 막 2층, 3층 막 이런 거야. 그런 거리들이 쭉 있는데, 이제 또 못 참지. 타지에서도 악취미 활동!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는 방역이 좀 빡세더라고. 그래갖고 이제 손수록제를 들어갈 때마다 기계에 대고 삐! 하면 수록제 치익 나와. 개많이 나오더라고. 짜고 들어가야 되는데, 문제는 이제 거기에 이제 구찌, 루이비통, 샤넬, 프라다 뭐 이렇게 연달아 쭉 있었거든요? 씩 하고 구찌를 갔어. 나왔어. 다음에 루이비통. 직원분이 또 이제 들어가려면 이거 하래. 나 2분 전에 했는데. 그러니까 이제 구찌가 하고 물건을 안 싸고 나왔으니까 금방 끝났어요. 한 바퀴 돌고 온 게. 아직 촉촉한데. 에이 치. 근데 이제 루이비통은 구찌가 더 비싸. 아 나와. 그다음에 이제 프라다 갔는데 또 하나씩.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발렌시아가니까 손이 다 터있더라고. 손이 막 따가워. 아 그 뒤로 악취미 좀 고쳤어요. 그 뒤로는 이제 적당히 더. 그만해! 아 근데 웃긴 얘기 기억난다. 이제 그때 제가 구찌 신발 신고 있었거든요.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냥 이러고 구경 말하고 있는데, 일본분이 내 신발 보시더니 오우! 땡큐! 막 이러시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우연치 않게, 나 이게 해외여행 간 거니까 좀 나름 꾸미고 갔을 거 아니야. 나 사진 좀 찍으려고. 근데 이제 진짜 우연치 않게 하필 그 2박 3일 일정 중에 그날 착당이 구찌 목걸이에 구찌 신발이었어. 그러고 외국인이 구찌 매장에 이러고 들어가니까 돈 좀 쓸 줄 알았나 봐. 신발 보시는데 어우 땡큐 이러죠. 어림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. 내가 들었는데 명품관 직원분도 호감작을 잘해놓으면은 나중에 연락을 다 따로 준대. 진짜 구하기 힘든 물건 같은 거, 친상 같은 거 들어오잖아? 그러면은 고객님 제가 미리 빼놨어요, 이거 미리 빼놓을 테니까 이거 사러 오세요, 먼저 그렇게 한다는데, 그 정도까지 되려면 돈을 뒤지겠어요. 그 정도까지 쓰고 싶지 않아 명품에. 나는 맞아, 에르메스도 그래야 가방 할 수 있다는데. 에르메스는 내가 듣기로는 너네 돈 있어도 못 사. 그냥 로또 당첨됐어. 그래갖고 이제 돈다발 들고 이러고 들어가도 안 보여줘 가방. 그게 있어야 되는데, 다른 에르메스 잡탱이들 좀 싸갖고 포인트 같은 거 쌓아야지, 그래야지 가방 보여준다는데. 그 잡탱이도 얘들아 몇 백부터 몇 천이요? 오은영쌤 얘기가 왜 자꾸 나와? 오은영쌤이 에르메스 가방 들고 다닌다고? 그러면은 오은영 선생님이 뭐 어디 콩순이 가방 들고 다니겠니? 나는 그런 걸로 지랄하는데 이해가 안 돼 나는. 뭐 그런 거 있어 봐. 오은영 선생님 1시간 상담비가 얼마네, 강영욱 지도사님 1시간 상담비가 얼마네. 받지 마 그럼! 그렇게 비싸로 줄을 섰어요. 업계 탑인데 그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. 또 그런 말 하는 애들이 워렌 버핏이랑 밥 한 끼 먹는데 뭐 몇 천만 원 이러면 그걸 또 인정이야. 워렌 버핏이랑 밥 한 끼 먹는데 몇 천만 원 이런 건 인정인데, 오은영 박사님은 왜? 돈 잘 보는 사람이 돈 자랑하는 게 뭐가 어땠어? 이지영 선생님이 전에 인터뷰하실 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. 왜 사람들이 돈을 죄악시하는지 모르겠다고. 돈을 죄악시한 사람한테 돈이 안 따라온다고. 나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.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이게 돈을 버는 거지. 야 뭐 불법으로 해서 번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. 나는 니들이 이름 알 정도면 업계 탑인데 돈 쓰는 거 가지고 지랄들이. 나는 약간 오은영 쌤이든 강영욱 선생님이든 이제 뭐 한 회에 얼마나 이런 얘기 들리면 배는 아파요 사실. 사실 그 얘기 듣고 배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. 배는 뒤지게 아프지 그냥. 배는 아픈데 이제 여기서 발전하려면은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. 으악 뭐야 이미지 좋은 척 하더니 돈을 그렇게 받아먹어.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. 나도 개빡세게 일해갖고 내 가치를 그렇게 올려놔야겠다. 이래야지 사람이 발전이 있지. 그리고 저도 이제 꿈을 가지려고요. 방송 한번 킬 때 이제 저도 오은영 박사님처럼 벌어가는 게 목표입니다. 아 뭐야 사람이 꿈을 크게 가져야지. 야 맞아, 팬카페를 보니까 이거 있더라고 얘들아. 나 이거 처음에 합성인 줄 알았잖아. 규진만 치고 구찌 신상임, 구찌 공홈임. 구찌 얘는 미쳤나봐. 아니 모델분 자세를 왜 이렇게 되게 삐딱하게 하고 계신 거야? 권지용이야 뭐야? 왜 그러는 거야? 왜 색깔도 왜 찜찜하고 색깔이야 왜? 굿럭 구찌. 아 나 미치겠네 진짜. 아 네, 제가 뭐 구찌를 뭐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. 저 구찌 상당히 좋아합니다. 물론 갈 때마다 사올 만큼의 재력이 있진 않지만은 갈 때마다 구경을 한 번씩 하고 와요. 뭐하는데 이거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. 에 거짓말 지금 회사 티 같아. 회사에서 어디 등산을 한다고 맞춰 입은 티셔츠 같아. 나 처음 보고 진짜 합성인 줄 알았어. 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외국인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? 사실 한국 사는 외국인들은 이런 걸 계속 참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? 아 원래 그 유명한 짤 몰라? 널디 Who is 널디? 찐따 누가 찐따 이거니? 잠깐! 저...
있습니다. 널디 세일 뭐 두 번 있어요. 널디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. 널디 사장님 오해하지 마세요. 근데 어떻게 뭐 외국 나가갖고 저런 거 입을 일이 얼마나 있어.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에는 외국에선 잘 팔릴 것 같아. 어차피 이제 이게 한국에서만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. 외국에선 그래도 잘 팔리지 않을까? 오히려 어 귀엽다 할 것 같기도 해. 어 so cute 이러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. 한국어가 또 귀엽잖아. 야 여튼 이런 게 나왔다. 근데 사실 구찌에서 이런 거 내주면 뭐 나쁠 건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. 23FW 나이키 신상 패딩. 미쳤나봐 진짜 다들. 구찌도 걔 야라쇼 하더니 아 뭐 아니 이거 진짜 뭐야 이거. 와 이거 진짜 파는 거 아니죠 이거.